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드디어 스테이지 4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스테이지 4는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타이밍 프로젝트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컨벤셔널 스윙, 소위 정통 스윙이라고 하는 스윙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공을 치기 어려운 데에는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해봤던 동작으로 공을 쳐야 하고 또 안 해봤던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치는 게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자로 셋업을 하고 딱 해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회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왼발을 디디고 다시 올라가서 입만 쭉 어깨를 밑으로 떨궈서 나와. 스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몸으로 반영을 한다? 그게 돼요? 지금까지 잘 됐어요? 얼마나 좌절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내 자신이 선생님 탓도 못하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못하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옥 선생이 제시하는 이 타이밍 프로젝트, 제가 일명 허리업이라고도 불렀던 그 레슨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됐을 때까지 정말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이 힘을 쓰는 동작, 그 동작을 이용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바로 옥 선생이 추구하는 골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뭔가 얽매인 이런 셋업 속에서 하고 지면 발력, 무릎 아파. 이런 고통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해왔던 동작, 허리 업 동작을 통해서 공을 쉽게 칠 수 있게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난 우리 스테이지 3까지 타겟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오픈 셋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허리업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단 뒤로 빼서 앞으로 이렇게 처치세요 하고 스탠딩 이 피니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리업은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어릴 적에 물건을 던지면 아니면 우리 세숫대야, 우리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 해가지고 다 세수해봤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 으쌰 하고 물을 촥 뿌렸단 말이에요. 제가 돈이 많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촥 보내드릴 텐데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 골프채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둘, 으쌰 하고 던질 거란 말이에요. 짠! 여러분들이 방금 이 던지는 동작을 봤을 때 흔하게 봤던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 그 PT 같은 거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볼 같은 거 던지는 거 있잖아요. 막 허리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힘을 쓰는 방식은 수평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 위에서 아래로 힘을 쓸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 발력도 여기에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회전 쪽에다가 넣어줄 뿐이지 실제로 이 힘의 근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을 한번 봐요. 허리업이 뭔가 딱 있을 때 지금 숙여 있죠. 숙여 있는 걸 치는 순간에 제가 허리를 탁 들 거예요. 보세요. 백스윙 접어하고 업. 와, 이거 뭐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헤드업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상체 벌떡 드는 거에 이거를 저한테 하라고 한다고요? 네, 그걸 하게 할 거예요. 왜? 이 다음 스윙에 정말 멋있는 스윙들의 근간이 되는 파워 소스가 될 거거든요. 허리 업이라고 하는데 이 허리에 세우는 힘은 어디서 올라오겠어요? 맞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면을 디디고 무릎이 팍 올려주면 그 허리가 받아서 딱 서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타겟 보고 지금까지 다 했었죠. 그리고 타겟 본 상태에서 오픈 셋업, 그리고 백스윙 뒤로 뺐다가 허리 들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레슨의 큰 프로젝트명을 타이밍이라고 붙였냐? 허리가 드는 타이밍에 의해서 공을 딱딱 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동작은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던지진 않을게요. 보면 둘, 셋 하고 이렇게 셋 할 때 허리가 쫙 펴지거든요.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꼬고 절대 못해요. 그래서 과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살살 하더라도 둘, 셋. 오, 안 어려운데 느낌상. 그러면 이 골프채를 꽉 잡으면 타이밍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헐렁헐렁하게 잡고 있다가 허리를 세울 때, 허리를 세울 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면 되게 모양이 막 저렇게 어떻게 골프를 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가 피니쉬하고 연결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스탠딩업 피니쉬했던 그 모양도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허리 업 타이밍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공 바닥에 있는 걸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가 딱딱 떠내줍니다. 둘, 쭉. 이건 제가 친 게 아니라 허리가 쳐준 거예요. 그러면 골프가 완전히 시스템으로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타이밍을 쓸 때 허리 업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스테이지가 장타 스테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포핸드 드라이브를 알려드리는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여기서 손만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릴 것 같지만 실제로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리면 포핸드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을 통해서 선수들 테니스 칠 때도 이렇게 올리면서 나중에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테니스든 탁구든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지만 테니스도 이렇게 팍 치고 그다음 중단 준비하듯이 골프 포핸드를 갈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피니시까지 돌아오는 굉장히 우리가 위아래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윙의 형태에 대해서 타이밍, 그래서 골프 타이밍은 뭘로 잡느냐? 이 횡적인 스윙은 발을 디디는 타이밍으로 볼을 때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평생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옥선생의 옥스윙 타이밍은 허리의 타이밍으로 공을 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여러분께 큰 우려보다는 자신감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뭐 있어요? 지금까지 스테이지 3까지 보니까 완전히 옥선생 말만 들으니까 다 맞던데?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길을 멋지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